끝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찐 평론가 두 분이죠.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요. 지금 김원식 평론가님의 주종목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됐습니다. 장해찬 후보. 예전에 묘제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썼는데요. 강남 화타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불치병을 성관계로 고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고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인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뭐 발상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그야말로 이게 표현의 자유고 뭐 이렇게 나의 상상의 자유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기본적으로 선을 넘은 그런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건 웹소설로 발매가 되는 거예요.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공연성이 있는데 특정한 연예인을 아예 어떤 경우는 본명을 그냥 대놓고 썼고 심지어는 히트곡의 중요 부위를 고스란히 묘사를 해놨어요. 오. 그러면 뭐 3단 고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써놓으면 네. 그거 누구예요? 아이유잖아요. 네. 게다가 본명을 실제로 썼죠. 네, 이지은이라고. 어떤 놈은 이지은이 아이유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하는데 아, 그 기생충학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참 기생충스럽죠? 아. 근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그 특정한 사람을 가리킬 수 있게 되면 본명을 사용하거나 애둘러 썼어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자기의 상상 속에서 자기의 페르소나를 이런 연예인들을 성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판타지를 써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당연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충분한 거죠. 이게 그 모욕 범죄이기도 하고 또 명예훼손 범죄이기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제대로 수사를 해보면 그냥 이거야말로 명예훼손으로 압색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소설의 소재도 문제고 소재 가지고도 뭐라고 하지만 주인공 자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김원식 평론가님 이건 괜찮은 사안인가요? 예전에 이제 문학동네에서 이제 김봉곤 소설가가 네. 자기 이제 아는 누나하고 나는 그 사적 대화를 소설에 그대로 써가지고 이게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뭐 이름을 등장하기도 하니까 결국 누군지 아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문학동네에서는 판매 금지를 했어요. 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더 고약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 아는 사이도 아니야.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모르는 사이인데다가 실명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례를 허락받지 않았어. 아, 물론 이제 그 전에 김봉문 작가 같은 경우도 허락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일단 제일 문제가 약을 팔았다. 불치병을 어떻게 그거로 치료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설이잖아요. 약을 파는 소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분명히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을 실제 그런 연예인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뭐 그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건 100% 전 문제가 된다. 그리고 네. 이런 소설은 더 이상 판매를 하면 안 되고 삭제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황급히 이름을 바꿨습니다. 골 때리죠.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걸 안다는 거네요. 지가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자기는 떳떳하다고 얘기한다는 게 더 혐오스러운 거예요. 아니, 진짜. 왜 묘제라는 필명으로 했겠어요? 이미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골프공인가요? 네. 천박한 시를 썼던 그 사람 네. 한 명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전 연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혹시 지금 정치권에 있는 거 아니야? 정치권에 등장하려고 했었죠. 아, 하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퇴출됐죠. 야, 다들 그런 목적으로 이런 웹소설을 쓰다니. 근데 이 와중에 장예찬 씨는 또 살다 살다 소설 내용으로 공격받는 건 처음이라면서 뭐 탁현민처럼 내가 에세이를 썼냐 아니면 뭐 이재명 아들처럼 연예인을 성희롱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탁현민의 에세이 음담패설 뭐 이건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특정 인물이 등장하나요? 아니죠.
실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대상화가 되면 사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빈틈을 이제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열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아들처럼 댓글로 연예인을 성희롱했느냐? 이재명 그 대표의 아드님이 정치인인가요? 정치를 합니까, 지금? 정치예요? 뭐 소설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명성을 누렸나요? 그러니까 댓글로 돈 벌었어요? 아니잖아요. 소설을 써서 판매한 사람과 한 줄에 댓글을 쓴 사람 명백하게 다르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범주의 오류가 너무 극심해서 이거를 만약에 논설을 내가 가르친다면, 논술을 가르친다면은 야, 넌 이제 정신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안 돼. 이건 부적격자야. 부적격자야. 받아들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아니, 범주의 오류가 이런데 TV에 나와가지고 평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방송국들이 전부 다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종편이나 이런 데 나와서 평론가의 타이틀을 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성수는 자르면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근데 웹소설에서요. 판타지랍시고 유명인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례가 뭐 흔한가요? 이거 흔하지 사실 않고, 아니 사실 이거는 이제 약간 B급 문화도 아니고 C, D급 정식 플랫폼도 아니고 네. 원래는 그냥 게시판류에 나오는 그런 컨텐츠이고 그냥 야설이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불법적인 사이트에 주로 올라오는 방식이고 당장에 문제가 되죠. 이걸 비유하자면 문자화된 딥페이크예요. 딥페이크. 예. 그러니까 딥페이크는 이제 영상을 합성하는 거고 사진을 합성하는 거지만 이건 문자로 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약하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일종의 딥페이크의 원조격인데 이걸 사라져야 될 사람이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비극이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그런 그 원칙을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가 소설을 쓸 때 100%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취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취재를 하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다 모으게 되잖아요. 모으게 되면 어떤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특정한 상황이 나와 있어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 해도 사람이 딱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거는 그 사람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나 뭐 시나리오나 이런 데에서 특정한 사람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들이 우려가 될 때는 사실과 관계없는 거다. 다 얘기를 하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 보세요. 삼성과 얘기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이 삼성과 연관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삼성이 아닌 것처럼 다른 걸 섞어주잖아요. 네. 현대, 삼성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섞어주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묘사한 것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이든 허위든 공격을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면피용이죠. 작가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있었던 사례, 실제로 자기 지인의 그런 사례를 고스란히 이제 그 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알아보지 않고 지인과 특별히 친한 몇몇 사람만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중지했어요. 판매 중지를 하는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 이런 뻔뻔스러움은 진짜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웹소설 말고 예전에 이제 어떤 논란들이 있었냐면, 이제 대중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이제 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소설을 갖다 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김홍신의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에서 보면 연예계의 뒷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연상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던 적이 있어요. 작가가 나서서 절대로 그 개인의 연관 없다. 그 사람은 전혀 무관하다. 이 소설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은 그 사람과 무관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설 내용 갖고 왜 그러냐. 내가 내 마음대로 상상을 못하냐. 이건 연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상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받아 적어주면서 기자들이 평가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뒤섞어버리는 건 무식하거나 아니면 사악하거나. 장해찬을 옹호하는 족속들 중에서 일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팬픽도 있지 않냐. 팬픽도 구체적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소설을 쓰는데 그건 왜 되냐. 이런 식의 반박 논리를 펼치거든요. 아, 이거는요. 일단 팬픽이 본질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차원에서 쓰는 거죠. 팬픽션이라는 거는 그 스타나 유명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스핀오프로 이 팬덤 관점에서 팬 입장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남아타 같은 경우는 인격성도 아니고 네. 몸만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저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딥페이크와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일베 사이트에서 딥페이크를 옹호하는 그 일부 소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남자들이 이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여성들도 팬픽으로 뭐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 반대로 팬픽에 대응하는 딥페이크로는 소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팬픽션에 대한 오해예요. 팬픽션이 무슨 전부 음란물이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성적으로 몸만 대상화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네. 게 만약에 있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공개되잖아요. 걔는 끝나요. 그렇죠. 팬 사회에서 완전 매장됩니다. 아, 팬픽이란 단어만 봐도 그렇잖아요. 팬의 입장에서 쓰는 픽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예찬 씨가 아이유 씨의 팬이었나요? 그럼 왜 이래 바꿨나요? 팬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하죠. 네. 진짜 난 팬으로서 진짜 만약에 정말 팬이었으면 이름을 안 바꿨겠죠. 폭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폭력이에요. 성폭력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결국 그 일베의 어떤 그런 폭력을 합리화하는 나쁜 남자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로직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이런 소설로 이렇게 상상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그러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평상시에. 평상시에 그러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누굴 보면 그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 네. 누굴 보면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2030 여성들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단순하게 여성을 성상품화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남성을 성상품화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건 어쨌든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대표해서 특정 성을 성상품화하나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대표해서 남의 이름을 사용해서 돈을 버나요? 그러라고 그 자격을 준 게 아니잖아요. 아,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아요. 보세요. 이성을 보고 이성을 어떻게 벗겨갖고 어떻게 갖고 성적 놀이기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만 해도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 그걸 글로 써가지고 파먹잖아. 네. 이자가 정치를 한다고? 국민을 팔아먹겠네. 당연히 팔아먹지. 국민을 보면 그런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쟤는 어떻게 써먹지? 여자라면 어떻게 건드려갖고 내가 한번 그리고 남자라면 어떻게 쟤를 갖다 베껴먹 이걸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12세 이하 금지가 붙어 있는 것이냐.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12세, 18세가 아니고요. 그냥 혐오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연령대에 상관없이 전 퇴출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럼요. 아마 어설픈 시절에 플랫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노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달라붙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많이 판매가 되고 거기서 이제 낙전수위 비슷하게 많이 얻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뭐 어떤 정치적인 야망까지도 불태우는 이 헛된 몽상이 가능하게 했기 네. 때문에 결국 이런 컨텐츠를 노출하게 만든 그 자체를 원천 이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합리화되는 게 아니고 뒤늦게라도 이거는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네. 이 12세 이하가 붙어있는 것 자체도 문제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해야 돼요. 컨텐츠 등급제라고 하는 거는 보완적 시스템이에요. 자, 12세 이하 금지라고 해서 금지한 걸 봤다고 해서 철컹철컹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야 수위가 좀 더 높은데 이거를 12세 이하로 밑으로 풀어놨다고 해서 철컹철컹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충격 먹을 겁니다. 이거는 12세 이하가 볼 때는 부모가 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할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2세 이하라고 보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무식한 이준서가. 아니 좀 제발 좀 배워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그게 왜 공지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가이드로 삼으라는 지침이지. 이건 이 너의 생각은 뭐냐면 검열의 생각이야. 이 무시가. 자 이거 여기서부터 금 닦아놓고 12세 이하는 못 보게 하고 보면은 처벌. 이게 검열이잖아요. 어? 독재자 밑에서는 독재자만 나온다더니 진짜. 그러니까 너도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한 거예요. 너무 절제 없이 표현의 자유가 되다 보면은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으니 최소한 그 주변에서 교육을 담당할 책임이 있는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다 보지 못하더라도 지도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맞는 무슨 잣대로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인 거죠. 저는 그냥 이거는 12세 금지가 붙어있던 15세 금지가 붙어있던 청불이 붙어있던 상관없이 이거를 고스란히 한번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그냥 읽어주는 컨텐츠를 만들어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아 당장에 금지요. 아, 당장도 딱 붙고 19금 딱 붙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컨텐츠 등급제를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일정의 빈 구멍들이 이용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웹소설 내에서도 요즘에 이렇게 쓰면 퇴출됩니다. 퇴출됩니다. 플랫폼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걸어주질 않으니까 뭐 이런 건다고 해도 이게 무리를 일으키면 무조건 잘라버릴 거거든요. 그럼.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그냥 저렇게 그 막말로 검찰 총장 출신의 대통령 하나 믿고 저렇게 설치는 거 그거 금방 날아갑니다. 그 사람 힘 빠지면 당신 이런 거 전부 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야. 까불지 말고 그냥 자숙해요. 진짜. 이런 와중에 이렇게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한데 웹소설이었고 웹툰 작가였던 사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 경험을 살려서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웹소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네. 그냥 낙서 수준인 것 같고 그 공유가 되지 말았어야 될 컨텐츠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아 정말 이번 정부 들어서 정말 듣기 힘든 내용이네. 맞아요. 인정과 사과 결국에는 적자네. 적통자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야. 인정하지 않고 이게 뻗대는 거. 심지어는 자랑스럽게 아 물론 제대로 배웠네. 웹툰과 웹소설 작가는 새로운 어떤 문화 경향을 보여주는 다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워해죠. 근데 이게 웹소설이냐 요즘에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려스럽다. 반성하지 않고 잘못한 부분을 시정 안 하니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정치를 위해서 국민을 수단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정치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행태다. 그리고 이렇게 그 문화예술을 수단화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약자에 속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화해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사실은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들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자기가 하나 지금 살아서 최고위원 해먹겠다고 마음껏 이렇게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도륙내고 있는 작자가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문화적으로 좀 식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정치를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 개소리죠, 진짜. 진짜, 저 같은 평생을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아, 너무나 끔찍합니다. 네. 저런 자들이 아는 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이 이 모양 입꼬리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설프게 드럼 좀 외국에 가서 공부, 여기서 공부가 안 되니까 외국 나가서 평생학습원에서 드럼 배워갖고 내요. 그것도 중퇴로. 그니까 집이 부자니까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면 또 이번에 또 터진 게 레이싱 그 동호회를 네. 비합법 공간에서 레이싱 동호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도로에서 레이싱하고 다녔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레이서 동호회들도 모독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돈 다 내가면서 그러면서 그 레일에서 자기네들이 그 카트를 몰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레이싱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들끼리 그냥 좋은 차 있다고 그냥 막 다닌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갖다 서로 올리고 멋있지 않냐 간지난다 이러면서 서로 놀았던 애들이야. 얘네들이 무슨 법치를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불법 사항이 없었대. 이제 없었습니까? 아니 불법 사항이 없었으면 왜 계기판 안 찍었어요? 아 레이싱 동호회도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을 텐데. 그럼요. 그걸 다 욕보였네요. 나중에 네. 이런 경력을 내세워가지고 문광위 위원이 되고 문체부 장관이 될까봐 그게 계속 이어져 왔었잖아요. 강남 와타 출신의 문체부 장관. 아니 자랑스러운 웹툰 아 혹은 웹소설 작가라잖아요. 와 정말 충격. 그런 역사는 이제는 단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웹소설 웹툰 사실은 K 콘텐츠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뭐 소설을 쓰고 또 작가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정 노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그 이런 소설류 같은 경우 특히 뭐 아이유 씨가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이제 미비한 거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 나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팬들이 좀 나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팬이 국민이고 유권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아까 이제 등급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자율 등급제냐 아니냐 여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자율 정화라는 관점에서 팬들은 이런 사례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가게 되면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으로 진출한다. 이거는 교육적으로도 미래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작가로 한다. 물론 별의별 사람들이 작가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준수해야 될 상황이 있고 또 시대 정신이 맞지 않으면은 그건 자율적으로 퇴출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데 정치권까지 간다는 건 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 미래를 위해서도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K-콘텐츠, K-POP 팬들의 올바른 정신과 또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회사가 뭘 하기를 기대하잖아요. 회사는 돈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권과 타협하게 돼 있어요. 팬들은 돈 생각 안 하잖아요. 아티스트만 생각하죠. 그렇죠. 당신들이 구해내야 됩니다. 당신들이 총공하면요. 그 플랫폼이 마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플랫폼에서 먼저 내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손해들을 갖다가 작가한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저 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뭐 혹은 또 형사적인 그런 고소 본인이 해야지만 고소는 되지만 고발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 얼마든지 지금 뭐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발을 대신해서 대리해 주는 고발 사주 전문 시민 단체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 아이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김혜수 씨를 지키기 위해서 또 유정이도 당했더라고. 그런 내 제자 아니야 유정이는. 네, 아,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다른 데서도 있었어요. 이런 팬들이 나서서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힘을 보여주셔야 다시는 저런 벌레들이 이제 헛된 꿈을 품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성적 대상화, 그러니까 혐오를 퇴출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 다녀야 된다고 봐요.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더 이상 발응하지 못하게 그것을 형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로 뭐가 성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얘가 분명히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자기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공연성이 있다 그래도 그것이 최소한 양형에 대해서 가만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벌금 정도 내고 끝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나와서 자기는 뭐 무죄 받았다 이렇게 나올 애들이잖아요. 정순신 아들처럼.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혐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그게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우리 팬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하면서 이런 소설들이 나왔을 때 보면은 신고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고할 수 있고 어떻게 퇴출시킬 수 있는지를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함께 토론해야 돼요. 그런 게 받쳐져 있어야 이런 끔찍한 그런 사례들, 이런 괴물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 사실 연예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연예인, 비연예인 상관없이 어느 때 갑자기 일반인데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유명인이 되는 상황이 많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게 몸이 대상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회 현상으로서 지인 능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지인 능욕도 아니고 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지인이라는 거는 이제 알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지인 능욕이라는 현상하고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누구나 다 대상이 됐고 이거는 폭력범죄다. 이미지 폭력범죄다. 라는 측면에서 경각심을 갖고 법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강남 화타 때문에 배우게 될 줄은 정말,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강남 화타가 일으키는 선순환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니, 그래도 인터넷 소통이 좋은 게 그 전에 그 강남 화타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지금 정치권으로 승승장구할 뻔 했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다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렇지. 인터넷 소통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이 나중에 진짜 문체부 장관 됐으면 정말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파격수다 시즌4 이수다는 이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꼭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수마트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시사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에 함께하는 성수마트.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여기서 쇼핑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뭐 건강식품, 생활용품, 제철식품도 있고요.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빵 준서 제품도 있고요.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는데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드무실 거예요. 친척이나 뭐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내가 막상 화를 당해서 보험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질병이 발견됐을 때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나이에는 어떤 보험들이 필요한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무료 상담 해드리는데요.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010-7612-3303 010-7612-3303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이슈 이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